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엑스레이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CT 스캔도 받아보셨나요? 의사가 우리 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라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지만, 혹시 이런 검사로 인해서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몸에 어떤 부작용도 안 주면서도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이는 차세대 3D 스캐닝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과학기술 뉴스를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건강상의 이유로 엑스레이나 CT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엑스레이가 몸의 DNA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DNA가 손상될수록 우리의 노화가 빨라진다고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얘기하더군요. 노화가 빨라질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아, 그래도 의사가 우리 내부를 봐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엑스레이의 전리방사선에 우리 몸을 노출시켜야 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몸 내부를 혈관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보여주면서도 몸에 전혀 해를 입히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어쿠스틱 이미징, 즉 광음 영상이라고 합니다. 휴대용 라이트를 이렇게 손 뒤에다 대면 빛이 손을 투과하면서 산란을 하죠. 그런데 메리 라우 잽슨 박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몸속을 통과하면서 분산되는 빛을 측정해서 다시 모아줄 수가 있답니다. 또한 빛으로 인해 아주 미세하게 팽창된 혈관과 뼈에서 나오는 음파를 측정해서 CT 촬영보다 더 정교한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은 열이 올라가면 아주 미세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구조가 어떤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팽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혈관이나 근육이 팽창하는 정도는 뼈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구조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원하는 부위에 빛을 쏘아주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빛의 강도가 바뀝니다. 그 빛을 흡수한 신체 내부의 조직은 팽창과 수축을 번갈아 하면서 그 주위에 압력파를 만들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아주 미세한 차이를 소리의 초음파 기기로 여러 곳에서 측정하고 컴퓨터 딥러닝으로 재구성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몸을 부풀게 오르게 해서 위험하지 않냐고요? 그 정도가 아주 미세해서 전혀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사실 울트라 사운드를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요. 하지만 울트라 사운드를 통해서는 MRI나 CT 그리고 PET스캔만큼 자세한 이미지를 뽑아내지 못하죠. 울트라 사운드를 통해서 나온 종량의 크기를 전문의들은 신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CT와 PET스캔은 검사하는 동안 나오는 전리방사선으로 우리 몸의 DNA를 파괴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몸의 노화가 가속되고 암의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면 MRI는 어떨까요? MRI는 방사선을 쓰지는 않지만 검사비가 상당히 비싸고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다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죠. 그래서 신체에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재 우리 몸 안을 스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새로운 기술 광음현상 또는 포로어쿠스틱 이미징이 얼마나 더 나은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지금까지는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선이 아닌 레이저를 쓰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스타워즈의 레이저 광선총이 아니라 몸에 무해한 레이저 빛을 쏘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성되는 아주 미세한 변화를 초음파 기계로 측정해서 이미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지요. 둘째, 몸 안의 구조를 더 자세한 3D 이미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맥과 정맥을 자세히 보여주기 때문에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류의 이동을 정확히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수술 후에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또는 복용한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겠지요. 셋째, MRI나 CT 스캔보다 크기가 훨씬 작아지고 가격이 싸져서 구급차 안에 설치하고 환자 상태를 즉석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 작은 병원만이 아니라 약국에도 설치할 수 있겠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괜히 그 장비를 사서 스스로 스캔하고 그 결과를 의사한테 바로 보낼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넷째, 전 세계 사람들 중에 3분의 2 정도가 MRI나 CT 스캔 같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죠. 가격이 저렴해지고 크기가 작아진 만큼 더 많은 환자들이 이 테크놀로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것입니다. 벨은 전자기파가 물질에 적용될 때 그것이 음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 안을 보여주는 스캐너로 쓰이기 위해서는 고성능 초음파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붙여 있었죠. 그러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 아직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중이죠.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하지만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비용도 저렴한 고해상도 3D 스캐너가 완성이 되면 의료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리학, 공학, 컴퓨터 공학, 의학 이 모든 분야가 같이 모여서 새로운 기술을 완성해가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수명도 계속해서 향상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TSB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혹시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비디오가 나오는 대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